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유피 영어입니다. 제가 이번에 뭔가 조금 학원 영어학원 선생님들께서 뭔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일을 빨리 할수 있을까 전늘 고민하고 제가 이제 적용하는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한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요. 오늘 동영상은 일단 워드에 MS 워드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받아쓰기 기능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좋아져서 요거 받아쓰기 기능 이용한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요즘 챗 GPT가 한참 뭐 핫하죠. 또 이거를 챗 GPT를 여러분들 학원 선생님들 특히 영어 선생님들 학습 자료 만들 때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한번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공유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더 쉽게 할수 있다 이런 것도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사 중이 시사 박그 교재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학습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먼저 옛날에는 이 받아쓰기 기능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받아쓰기 기능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최근 업데이트 되고 나서 약간 조용한 환경에서 녹음을 하면 얘가 엄청나게 잘 받아쓰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방법을 제가 쓰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중2 시사박교재 1과의 어휘 어구 파트를 제가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옛날에 이거 일일이 다 타이핑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타 연습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영타 저도 한뭐 한글 아래 한글 타수로 치면은 뭐 350타 뭐 아니면은 뭐 분당 한 65단어 정도 칠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 피곤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한번 녹음을 해서 받아쓰기를 시켜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 이게 평상시에 안 열려 있는데 여기 도구 툴바에서 받아쓰기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아이고, 막지 맘대로 따라 적고 있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열리면 여기 설정을 누르셔서 언어를 뭐 미국 영어나 영국 영어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문장을 받아쓰기 시키고 싶을 때는 요거 자동 문장 부호 사용을 키시면 더 좋아요. 물음표라든지 뭐 마침표, 느낌표까지는 잘안 되는데 뭐 일단 마침표하고 물음표는 얘가 잘 해줍니다. 근데 지금 저는 단어를 할 거라서 요거 끄고요. 그다음에 저장된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입력할 곳에 커서를 두고 보겠습니다. Look for my smartphone. 얘도 자, 이렇게 단어를 할때첫 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제가 이렇게 한번 소문자로 고치고요. 얘가 제가 몇번요 작업을 하면 지가 알아서 가만히 소문자로 놔둡니다. 아까는 됐는데 이번에 될지 모르겠네요. Used to wear glasses. 'Do many things at the same time. 자, 두번 고쳤더니 이제 대문자로 변화 안 하고 있죠. 계속 이어갑니다. Three goals to achieve this year. 자, 되다가 안 되다가 하네요. 한 번. 끄면은 얘가 다시 원상복구 되는 것 같아요. 얘를 껐다가 다시 하면 계속 켜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Get along with my new classmate. Our group's motto. 'Do your best all the time. Set the alarm on your clock. Spend money wisely.' 아, 금방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뜻 같은 경우에도 녹음 기능을 쓸 수도 있고요. 안쓸 수도 있는데. 텍스트를 표로 전환
한번 얘도 받아쓰기를 시켜볼까요? 저는 한국어 받아쓰기는 안 시켜봤어요. 영어는 되게 잘하던데, 한국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학년에서는 더 많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다. 너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작은 목표들을 세우다. 나의 큰 목표를 성취할 것이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오, 잘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드는 요즘 받아쓰기를 엄청 잘하니까 이거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갈 영상은 이번에는 이 워드하고 챗GPT를 섞어 써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어장을 학생들 만들어줄 때 그냥 이렇게 요거 좀 이따가 이제 다 클래스 카드 사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 엑셀로 옮겨가지고 요걸로 단어장을 만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단순히 단어랑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단어랑 뜻 이렇게 있는 것도 학습을 시키지만 당연히 그거 말고 단어랑 영영풀이가 있는 것도 좀 중등부 같은 경우에 또 단어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영영풀이 사전도 해서 요것도 이제 저희가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요거를 이전까지 챗GPT를 안 썼을 때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요까지 들으시면 아, 이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요거를 작업하려고 하는지 이제 좀 챗GPT를 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방법 저도 이제 챗GPT를 써본 지 얼마 안 됐고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 시켜 봤는데 제가 하는 방법을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과의 단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합니다. 표 만드실 때 워드에서 텍스트를 표로 전환 누르시고요. 지금 요 경우에 이제 탭으로 분리하시고 여기 탭이 없는데 요거 하신 다음에 강제로 요거를 이렇게 2 눌러주면 2로 바꿔주면 옆에 자동으로 이렇게 칸이 생깁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죠. 이것도 뭐 식으로 쭉 입력해서 완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과의 단어를 쭉 타이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드는 이제 요거 클래스 카드에 추가로 만들 영영풀이를 위해서 자, 이렇게 제목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요 한글 뜻을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뭐그 다의어 같은 경우에 그 사전에 나오는 게 지금 이 교과서에 나오는 거랑 어울리는 뜻으로 영영풀이가 되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우리말 뜻을 옆에다가 둡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영풀이를 넣을 곳을 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이제 챗GPT한테 요거를 이렇게 묻습니다. 자, 챗GPT 사이트 주소는 뭐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뭐 링크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Let me know the definitions of these words. Can you do that for me?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랑 뭐 판박이 제가 다른 때할 때랑 같은 대답이네요. 자, 그래서 그래놓고야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서 쭉다 컨트롤 C를 해둡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한테 컨트롤 V를 시키고
엔터. 자, 보십시오. 번호까지 딱딱 매겨서 A vehicle equipped for taking sick or injured people to and from the hospital. Angle the space between two intersecting lines or surface measured in degrees. 와, within까지 넣었죠? 플레저 어 필링 오브 엔조이먼트 오어 사티스팩션 쭉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버벅거릴 때도 있네요. 자, 스트레이트에서 끊겼어요, 이 친구 하다가. 아, 여기 웻부터는 나중에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뭐 따로 표시를 좀 해놓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된다. 제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테니까. 자, 수고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데 요것도 좀 요령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다안 나왔네. 하다 말았네. 자, 파스블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요거 컨트롤 C 해두시고요. 스트레이트부터 할 차례다. 표시를 좀 해놓고. 자, 요거를 이제 붙여넣기 할때 요거 그대로 붙여놓을 수 있으면 편하겠죠. 자, 그래서 친구를 자, 새 파일을 하나 여시고요. 아, 이게 표로 붙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붙일 때 텍스트만 유지로 하시고요. 쓸데없는 공백들이 생겼네. 자, 쓸데없는 공백들은 쭉 지워 주시고요. 자, 아까 전에 빠졌던 거 잠깐 일시정지 동영상 제가 잠깐 일시정지 했거든요. 아까 빠졌던 부분도 아까 챗GPT한테 물어서 싹다 이제 뜻을 썼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뭐 이렇게 바이 하나씩 요렇게 하려니까 귀찮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얘도 삽입표 텍스트를 표로 전환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중간에 점 땡땡이 친구를 구분기호로 하면 지가 알아서 열개수를 2개로 해줘요. 쭉 하면 자 단어하고 뜻이 분리됐죠? 그렇다면 이 친구를 그대로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 행의 개수가 같죠? 행의 개수가 같으니까 전에 됐는데 이번에도 아마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짜잔. 요거는 없애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ambulance a vehicle equipped for taking sick or injured people to and from the hospital 완성됐죠? angle부터 시작해서 이제 틀린 게 없는지 쭉 검토만 하시면 됩니다. Within, inside, or not further than a particular area or space inside the bounds or limits of something. 오케이. 자, 지금까지 UP 영어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제가 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렸고요. 뭐 이거 말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여기 있는 모두들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은 정보 교환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UP 영어는 경북 구미에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고요. 뭐 촌에서 저 혼자 뭐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뭐 나름대로는 뭐 요런 저런 것들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조합해서 영어 실력은 제가 좀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여러분들 워낙 뛰어나신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뭐 제가 그렇게 영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뭐 학생들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거라든지 또는 요런 기술적인 것들을 학습에 또 수업에 접목하는 것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어느 정도 좀 자신 있게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또 저랑 교류하고 싶으신 선생님들 있으시면 저희 뭐 UP 영어 블로그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고 하시면 또 성의 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